네, 독설TV 설채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같이 잠자도 되냐 이거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거기 댓글을 다 보지 못했지만 조회수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중에 좀 괜찮은 질문들을 제가 또 뽑아서 당연히 답변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보호자의 신체 변화, 반려견은 알까? 연수킴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느낌상 임신을 한 뒤 저 잘 때 밤에 같이 안 자고 밤새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임신 전후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저를 지켜주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하, 네. 우선은 지켜주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말하기 전에 임신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임신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빨리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우리가 뭐 임신 테스트기나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에 우리 강아지들이 먼저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들의 이 후각은 진짜 엄청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100만 배에서 1억 배까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냄새를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어요. 분리해서. 거의 세상을 냄새로 본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뭐 마약 탐지견도 있고 뭐 인명수색견들도 있고 인명구조견들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감정을 어떻게 아는가. 표정으로도 많이 아니지만 냄새로도 보호자의 감정을 알 수 있대요. 되게 재밌었던 실험이, 보호자한테 공포 영화를 보게 하고 땀을 흘렸을 때 그 땀을 채취하고요, 보호자한테 즐거운 영화를 보게 하고 보호자가 땀을 흘렸을 때 그 땀을 채취를 해서 강아지들을 그 땀 냄새와 같이 있어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포 영화를 볼 때 흘린 땀 냄새에 있을 때 강아지들의 스트레스 시그널이 훨씬 더 많이 보였다는 거죠. 보호자 없이 그 냄새와만 같이 있는데도 이거는 우리 보호자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는 땀 냄새야 라는 걸 포착하고 괜히 자기도 불안해하면서 불안한 시그널을 많이 보였고, 즐거운 영화를 봤을 때 땀과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런 스트레스 시그널이 훨씬 적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냄새를 통해서 보호자의 감정 상태도 알 수 있고요. 우리 암 걸린 분들, 특정 암들에 대해서는 강아지들이 뭐 피를 뽑지 않아도 그 냄새를 통해서, 호흡 냄새를 통해서 암을 찾아내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 호르몬이나 냄새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사실 호르몬의 변화가 엄청나게 돼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호르몬의 변화가 엄청나게 되고,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 테스트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맡고 우리 강아지들은 우리 보호자가 좀 뭔가 달라졌어, 이렇게 훨씬 더 빨리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도 똑같이 예민한 아이가 있고 무딘 아이가 있어요. 보호자의 냄새가 바뀌든 말든 난 모르겠다, 난 그냥 즐거워 이런 아이들이 있고, 보호자의 이런 냄새가 바뀌는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행동이 변화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켜주는 거냐? 그거는 사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강아지들은 정신연령이 3살에서 4살이에요. 한국 나이, 한국 사람 나이로 봤을 때. 근데 그런 3살이랑 4살인 아이들이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지 걔네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제가 특정한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엄마가 뭔가 바뀌었어, 냄새도 바뀌는데 배도 불러와, 행동도 변화해, 막 걷는 모습도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색해서 피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서운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키는 게 아예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아이들은 보호자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면 더 지키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뭔가 변화해서 이상해서 딴 데서 자거나 떨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강조해드려요. 아까 정신연령이 3살에서 4살. 그러니까 항상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3, 4살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보호자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냄새 잘 맡는 아이들 밖에 나가서 그리고 집 안에서도 이 냄새를 통한 놀이로 훨씬 더 즐겁게 해주시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반려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이제부터 정말로 빠지지 않고 더 좋은 정보, 재밌는 정보 많이 올려드릴게요. 안녕.